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이 가진 정격을 입으로 정교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유대의 한 청년, 그 죽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대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이고 성전 모독자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며 부하를 속이는 자라고 믿었기에 사울은 예수는 주라고 증언한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스데반처럼 율법에 따라 처형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에 길을 나서지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동안 그가 배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두 담겼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이 되어 예수는 주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요약을 해서 통으로 살펴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남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에서 청소년 시기에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았으며, 그 율법 교육을 기초로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젊은 날을 보내지요. 이런 그가 다메섹 그 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소에서 바나바로 옮겨가서 사역의 출발점에 이릅니다. 그 안디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져서 파송을 받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외 예루살렘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차 전도 내용이 어떠했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유럽으로 전도 행선지를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집필을 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을 한 후에 계속 땅끝을 목표로 전도를 이어갈 목표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도착을 했을 때 결국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묶이게 되고, 로마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쇠사슬에 결박당한 상황이 이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 정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연금 상태로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도착을 해서 2년 정도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대아제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 복음체 1세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집필을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는 삶을 마감을 하지요. 사도는 그냥 이방인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첫 전도여행이었던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 파송,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회, 크게 이세개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요. 안디옥의 교회가 수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수립되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스데반의 일, 즉 4차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 처형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급기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조건이었고, 오히려 이 외형적인 조건은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일로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자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여들게 되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즉 예수의 사람들이란 놀라운 칭호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에게 안디옥에 함께 가기를 청하지요.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가 복음 안에서 바울을 품은 것입니다. 안디옥에 들어간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더 튼튼한 교회로 서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고,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나누게 놀랍게도 그 바탕 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또 다른 땅끝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월등하고 풍요로운 교회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은 AD 46년에서 48년, 약 2년 정도이고, 공간은 소아시아 지방이며, 그 전도를 이끈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2년에 걸친 이들의 전도 여정을 지도로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의 파송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팀이 되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 함께 배를 타고 실루기를 거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향해 갑니다. 바나바가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동쪽 지역에 위치한 살라미 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이방 사람들도 점차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해방을 받았지만,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천도 소기오 바울을 만나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입성을 해서 버가로 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가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훗날 이 사건은 2차 전도를 앞둔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각자 전도팀을 꾸리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출발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바울은 안식일 날 비시디 안디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장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자, 이때 바울은 출애굽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핍박을 하고 성에서 내어쫓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곳 이고니아로 갑니다. 이고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을 하고 이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결국 그들을 피해서 이고니아를 떠나 누스드라로 갑니다. 이 누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의 헤르메스다 부르며 두 사도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놀란 두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이들을 겨우 말리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BCD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아까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이곳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밀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바울을 돌로 친 후에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시 돌고 일어나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린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누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데 안디오에 들려서 교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바울 일행은 비시데 안디옥에서 버가로 가서 그곳에서 도를 행하고 다시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스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끝내고 이제 앞으로 계속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꼭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에게도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곧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 할례 종주입으로 찍습니다.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독교와 유대교의 뚜렷한 구별점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요. 일찍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삭 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후에 보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통이 된 아브라함 후손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할례는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시리아 힐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그 항목 중에 하나로 할례를 금지시켜 할례를 행하면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속적으로 할례를 행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며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 중요한 할례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구원 문제와 맞물려서 이 논의 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자들은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소상히 보고하는 형식을 띄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어놓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교회를 뒤따라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여타 모든 민족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십자가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고 할례도 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 결코 그럴 수 없다.
바나바 바울의 논지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주장과 그 어느 유대인 출신과의 이 대립은 평행선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가 예루살렘 공의 핵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이 이슈를 놓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연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는 보았고 그런 고넬료와 자신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를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인 자리로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멍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인데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그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대해서 발언을 해요. 결국 이 논의가 모두 끝날 갈 무렵에 예루살렘 의장격인 야고보가 결론에 이르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발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수많은 말씀들과 베드로의 증언은 일치한다. 따라서 결론에 이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 논의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이 야고보의 발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즉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인 됨에 참 기쁨을 얻는 그들에게 할례를 꼭 구원의 표징으로 행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 결정이 예루살렘 공의의 공식 공문이 되어져서 발송되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도 발송되어지게 되는데요. 유다, 실라, 바울, 바나바가 이 놀라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편지 공문을 전달받아 읽고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는 십자가로 충분한 이 놀라운 기쁨을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 하나님 나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렸고 결국은 이제 어떤 작은 장애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 이야기가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있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1차 복음 전도용이 끝나면서 그 기초를 잘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더 날개를 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선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을 했고 또 사랑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애토리가 되었다가 바나바의 추천 덕분으로 간신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의 손을 잡아준 덕분에 안디옥에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함께 나서주었기에 1차 전도 여행도 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어디에서도 바나바 없는 바울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급으로 격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과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혈기왕성하게 제게 스데반을 찾아 다메섹으로 향한 사울의 모습은, 청년 사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이 글자가 새겨진 예루살렘 공의의 문건을 가슴에 안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전파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